안녕하세요. 뜨락신물입니다. 오늘은 요 녀석 한번 찍어보려고. 요렇게, 동백. 여기 동백인데,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은, 작년 여름에 친구가 키우다가 몸 키우겠다 하면서 가져가라 해가지고,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1년 넘었죠. 1년 넘었는데, 데리고 와가지고 분갈이 하고, 영양제도 많이 주고 많이 좀 그러았는데 이렇게 그러하고 나서 이렇게 좀 많이 컸습니다. 크기는 컸는데 꽃 몽우리가 딱 하나 있더니만은 이렇게 딱 한 송이 피었습니다. 이렇게 딱 한 송이. 데리고 오는 녀석이 이름은 모르지만은 너무도 이쁘고 너무나 앙증맞고 이뻐가지고 영상을 들었는데. 이렇게 한 송이 뿐인 이유가, 요렇게, 올 봄에, 지금 12월 초니까, 올 봄에 이거 입고, 저거 삽목을 했습니다. 삽목을 했는데, 삽목했는 녀석들이 다 거의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삽목했는 녀석들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어가지고, 이렇게. 몽우리가 맺어가지고 이 녀석들이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삽목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몽우리를 맺어가지고 올봄에 이제 삽목해가지고 캐와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낳았는데 참 신기합니다. 이렇게 삽목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다 거의 다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너무나 이쁩니다. 너무나 이뻐. 꽃도 오래가고 이 녀석들이 핀지가 지금 한 열흘 넘었는데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. 요 녀석도 필라고 지금 몽우리 터뜨리려고 욕하고 있고 요 녀석도 이제 몽우리 맺어갖고 거의 필 것 같고 요 녀석은 요도 몽우리는 맺었는데 빠질지 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녀석이 제일 신찮습니다. 요 녀석 너무나 이쁩니다. 너무나 이뻐. 아휴,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? 참 신기하기도 신기한 게 삽목에 있는 데서 이렇게 다 꽃을 피워주니 제가 볼 때는 꽃 맺을 걸 다 잘라서 삽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삽목했는 뭐 머리만 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이런 가지를 하나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중간중간 다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몽우리를 다 맺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. 너무나 이쁘죠? 너무나 이뻐요. 꽃님 여러분들, 오늘은 동백꽃 삽목했는 거, 그곳에서 꽃이 이렇게 맺어가지고 피어준 거 신기했어. 영상에 한번 올려보았습니다. 꽃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뜨락식물이었습니다. 안녕.